저도 이제 서점을 하다 보니까 대형 서점에도 가는데 이제 출간한지 석 달이 지났는데 계속 베스트셀러인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저는 또 약간 제 수준에 맞는 질문. 베스트셀러면 몇 쇄를 찍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지금 인쇄하고 있는 게 24쇄째 인쇄하고 있어요. 그럼 어느 정도예요? 이걸로 따지면 얼마? 메밀국수집 부럽지 않다 정도 됩니다. 맞아요. 책으로! 저는 책에다가 정확하게 써놨습니다. 그럴까봐. 아, 써놨습니다. 그래서 그 전작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30억짜리다. 나는 30억짜리다. 라고 써놨어요. 우와. 그랬더니 이루셨나요?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어플로 한 번에 다 나누는 거 있죠. 그렇죠. 거기에 이제 금융앱. 네, 금융앱에 입력을 해봤더니 하여튼 훌쩍 넘어가더라고요. 근데 이번 책에 중요한 건 이번 책에 내가 뭐라고 써놓은지 알아요? 나는 300억짜리다. 곧 되시겠네요. 되시겠네요. 그러고 있어 지금 막. 아니 실제로 지금 저 부동산 보유도 꽤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. 네네. 책에도 지금 써놓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는 그 투자 느낌으로 안 하고 부동산을요. 예전에 여자친구랑 한번 헤어질 때마다 집이 한 채씩 생겼어. 여자친구들이 뭘 되게 많이 이만. 아니야. 그러니까 몸도 만. 지금 몇 채세요? 그럼 몇 번 헤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. 네. 네 개. 네 번 헤어지고. 보통은 그냥 시급을 전폐하고 몸사하고 잔금이 대신하고 쓰고. 네, 아니 처음에 그런 거예요. 선배들이 야 명환아 우리 개그맨들은 특히 박명수 씨가 그랬어요. 우리는 뭔가 이렇게 쌓는 거는 못하는데 빚을 지면 갚는 거는 잘해. 우리 개그맨들이. 그러니까 너 뭐 계기로 뭐 대출 받든가 뭐 해가지고 아니면 그 중도금을 넣어야 되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우리 개그맨들은 막 쓰잖아. 강제로라도 뭐 맞아. 이렇게 걸어놓고. 네, 그래서 박명수 씨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나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저는 한 번 사귀면 좀 오래 사귀었거든요. 네. 그 잠실 그 집도 그 친구가 방이동에 살았어요. 네. 그래서 그 근처에 집을 찾아서 그냥 저 청약을 넣어갖고 된 거야. 그래서 그냥 중도금을 계속 넣고 있었어. 네.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내 인생에 입주 한 달 전에 그때까지는 난 말 안 하죠. 왜냐면 짠 하려고. 입주 한 달 전에 꼭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집시다. 그래서 집이 생겨. 집이 또 생. 그 다음 여자친구 생기면 또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청약을 들었어요. 자, 등기부등본 떼보면 대충 어디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시는 거예요.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.